아, 이제 입고 싶었네요. 호수 주변에 빨간 꽃이 피었네요. 호수야, 보고 있었어? 누나 목소리가 들렸어? 아유, 저기 잘 갔다 와서 산책, 호수야? 누나가 저거 깔아뒀지, 호수야. 아이, 누나. 그렇지, 어휴, 호수야. 아까 봤지, 누나? 누나, 아까 봤잖아,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렇지. 등산, 저기 산책할 때. 어휴, 우리 호수. 아유, 우리 호수. 아유, 기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아유, 기분 좋아. 호수는 기분 좋으면요. 이렇게 지금 보리밥 먹고 다시 왔거든요. 저거, 아까 저거 깔아주고. 호수야, 저기 있었어? 어, 잘했어. 누가 깔아줬게? 누나가 깔아줬지. 그렇지. 큐. 큐, 잠깐만. 누나, 준비됐어. 준비됐어, 누나. 자, 호수야. 가져간다네. 아유, 우리 호수, 키워 지키십니다요. 다음은, 자, 호수야. 그렇지, 아우, 바로 이 맛이야. 그렇지, 호수가 이제 배부르면 저쪽에 갖다 물어놔요. 아, 호수야. 다음. 예, 호수야. 누나가 뭘 가져왔냐면, 이걸, 멍빼빼로 갖고 왔어. 멍빼빼로. 멍빼빼로. 호수야, 멍빼빼로. 자, 누나, 멍빼빼로. 그렇지, 호수야. 이걸 내가, 냉장고에 놔두고는 있잖아, 호수야. 내가 세상에 까먹었다는 거 있지. 아유. 자, 호수야, 멍빼빼로. 멍빼빼로. 그렇지. 자, 누나, 잘 뜯어봐. 준비됐어, 누나. 자, 멍빼빼로. 먹습니다요. 그렇지. 멍빼빼로. 배부르니까 호수가 저기다 갖다 놉니다요. 멍빼빼로. 자. 아주 잘 씹니다. 이렇게 하고. 호수야, 누나가 말이다. 응? 호수야, 누나가 말이다. 누나가 말이야. 응, 누나. 누나가 너 주려고 백화점에서 고등어를 샀잖아. 이게 튀겼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갖고 왔어. 호수야, 먹어봐. 아, 그랬구나, 누나. 그래. 고등어를 누나가 튀겨서 갖고 온 거야. 아, 그렇지. 호수가 잘 먹습니다. 백화점. 자, 호수야. 한 마리 더 갖고 왔습니다. 자, 다 먹었어. 자, 호수야. 시작. 한 마리 더. 지금 백화점 거시기를 먹고 있습니다. 호수가 이제 머리를 두개다 먹었습니다. 고등어 머리를 이게 하나, 둘 갖고 왔는데요. 이게 따로따로 제가 담아왔거든요. 냉동실에 올려가지고 왔는데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누나, 냠냠냠냠 맛있어 누나. 고등어 머리 맛있어. 호수가 배가 불러갖고 지금 간식은 안 먹어도 고등어 머리는 먹는다는. 그렇지.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고등어 뼈야. 한번 갖고 와봤어. 먹을까 어쩔까 몰라갖고 일단 갖고 와봤어. 호수야, 먹어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나쁘지 않아. 그렇지. 냠냠냠. 누나, 바로 이 맛이야. 그래, 다행이다. 누나가 살은 다 먹었어. 괜찮아, 누나. 다음엔 살도 갖다 줄게, 더 많이. 그게 아니고, 시골에서 가지고 온 생선이 많이 있어. 근데 내가 데워줄 않아서 그렇지.
시골에서 누나가 준비해왔지. 여기 살 되게 많아. 기다려, 호수야. 응, 누나. 자, 호수야. 누나가 누구냐. 또 시골에서 내가 생선을 가지고 왔다니 또. 아, 누나밖에 없어, 누나. 그렇지. 이거는 좀 살이 많다, 호수야. 먹어봐. 시골에서 생선살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왜, 호수야? 호수야? 왜, 누가 있어? 아저씨가 왔어? 호수야. 누구냐? 호수야, 무슨 일이야? 아, 아저씨? 아저씨지, 아저씨, 아저씨. 호수야,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가 오셨어? 호수야, 먹어봐. 먹어봐. 배가 불러서 안 먹네. 호수야, 저기 가서 먹어봐. 저기. 저기. 깼다. 호수가 쿠션에 앉는 걸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앉질 않네요. 식사하세요. 먹었어요? 아, 먹고 왔어요. 저는 아무거나. 예. 네. 깨밭, 깨밭. 다음에 또 봬요. 먹어. 얼른 드세요. 천천히 먹어. 그건 전복이야, 전복. 전복도 먹어야지 기운이 나지, 호수야. 그지? 그렇지. 호수가 전복도 먹었습니다. 잘했어, 호수야.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요, 호수. 호수가 앉아 있었나 봐요, 자리가. 좋아, 좋아.
호수야 먹고 쿠션 위에서 놀아, 알았지? 쿠션 위에서. 모기가 있어, 모기가. 빼빼로 먹음, 멍 빼빼로. 멍 빼빼로. 멍 빼빼로 잘 먹습니다, 호수가. 아이고, 우리 호수. 아이고, 우리 호수. 멍 빼빼로 잘 먹습니다요. 그렇지. 눈 닦아줄까, 누나가? 하루아침에 국민대회에서 갑질병을 수학해버렸지 뭡니까?